안녕하세요. 제가 새로 장만한 제 쿠션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누울 수 있죠. 오, 엉덩이 너무 잘 생겼다. 이만 한 대만 때려도 돼? 한 대 한 대만 때려도 돼? 여기 딱 열면 초콜릿 나오거든요? 있죠, 응씨 초콜릿. 네, 여기 초콜릿 있어요. 딱 6개. 여기 지금 초콜릿 6개 여기 따라따라따 박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뭐냐 이 갈라진 폭포 딱 이렇게 갈라진 폭포 뭐지? 나야가라 나야가라 폭포가 여기 있고요. 또 여기에는요 에베레스탄 굴곡 에베레스탄 굴곡이 여기 딱 들어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모든 걸 다 잘 수 있는 장미칼이 이렇게 빡빡 있다고요. 와 좋아. 네 지금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드쯔쯔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도 조금 더 무대도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비를 하고 좀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 난 특공부대 민기다. 지금 우리는 배를 이송하려고 준비 중이다. 얼마 안 남은 이 시간 배를 빨리 편도형을 해야 된다. 다시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 지금 난 눈을 다쳤다. 전쟁을 쓰려다가 눈을 다쳤다. 우리 팀, 우리 부대의 에이티즈 마크의 A를 알고 팀원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겠다. 우리 지금 출발해야만 한다. 짠짠짠. 저희 위인의 첫 번째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이따 방송에 나갈 텐데 사진 녹화 되게 멋있게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팬분들 콘서트 때 처음 보실 것 같은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제일 꼬이네요. 오늘은 조금 멋있는 컨셉이야. 오늘은 반모예요. 저 반모라는 말 배웠어요. 반말 모드. 이런 말 자주 쓰시던데 요즘. 인싸래요 이게 반모. 반모가 뭔지 아세요? 반말 모드. 반말 모드 이걸 줄여서 반모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에이틴이는 소중하기 때문에 존댓말을 쓸게요. 존댓말을 써야 돼요. 제가 존댓말을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가끔씩 기분 타가지고 이제 반말을 쓸 때도 있지만 존댓말을 쓰는 이유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표현을 하려고 존댓말을 쓰는 겁니다. 이제 반말을 하면은 말이 편해지면은 말이 혼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존댓말을 아니 근데 내가 쓰는 법을 좀 연구하고 있어요. 방송국 앞에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자 오늘 조합 말해주세요. 오늘 저 우산성 우산화죠. 우산화. 저번에 이름 지었잖아요. 우산화로 한번 띄워줬잖아요. 우산에게 피어난 꽃. 우산화. 아 그러네. 우산 사이에 피어난 꽃이죠. 그러니까 키키파파죠. 끼니까 좋아? 네. 뭐라고요? 끼니까 좋냐고. 뭐라고요? 아니 끼니까 좋아요? 네 좋아요. 도움 됐어요. 아무튼 오늘 우영이 산이랑 밥 먹게 돼서 너무 신납니다. 뭐 먹죠? 저희가 엄청 좋아하는 낙곱새. 음식이 나왔습니다. 우영이가 낙곱새를 먹는 방법.
김을 들이부읍니다. 김을 제가 네 번 리필했어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해서 이제 김을 넣어서 먹으면 이제 끝. 선생님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김이 너무 맛있어요. 왜 저를 못 믿고 김을 조금밖에 안 넣는 거죠? 아, 저는 먹어보고 하는 거예요. 저 요즘 다이어트하고 있어가지고 네. 요즘 식단 관리하고 있어요. 네, 아 진짜로? 밥은 하루에 3끼만. 3끼만? 네. 원래는 한 5끼 먹었는데. 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그래요? 네.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못 했어. 한 끼는 약간 힘들어요. 전 그 정리되면 돼요. 전 한 끼 한 끼도 제대로 안 먹어요. 좀 드세요. 그리고 위가 쫄아가지고. 한 끼 먹을 때 밥 두 공기 이상 안 먹기. 원래 한 세 공기 먹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거 오늘 깨집니다. 아니, 그래서 형이 살이 빠진 이유가 땀이 많아가지고 괜찮아. 그리고 라면 두 개 이상 먹기. 하나만. 난 그 반대인데. 밥 두 공기 먹기. 라면 두 개 이상 먹기. 저는 항상 그렇게 먹어요. 오늘 비 맞았나봐요? 네? 밖에 잠깐 소나기가 떨어지더라고요. 송환이 형 방금 형 얘기해주세요. 저희 형이 네. 이제 저 셀카를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니까 형이 갑자기 아 굿 성화야 비 오는데 야외 촬영했구나 고생 많았다 우산 쓰고 다녀 그래서 제가 산이 사진 찍어 보내주면서 형 산이도 비 맞았어 나도 김 맞았어. 자 그럼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요? 새우튀김을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아 잘 먹었다. 잘 먹네. 잘 먹었어요. 잘 먹지요. 잘 먹었어요. 내 모르게 먹지요. 자 오랜만에 진짜 밥이랑 한번 먹었다. 진짜. 후식으로 31가지 맛의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좋아. 다 31가지 다 먹게? Let's go.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아이고 저는 오늘 제 의상이 좀 뭔가 다르지 않나요? 이 의상은 엔소 의상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 처음으로 음악 중심에서 스페셜 MC를 맡게 돼서 지금 대본 리딩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안 떨리는 척 했는데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이게 아무래도 생방송이다 보니까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오늘 좀 아쉬운 게 오늘 아쉽게도 그 에이티니 분들이 같이 보러 오시지 못하셔서 관객분들 없이 진행을 하게 돼서 사실 제가 이렇게 뻔뻔하게 연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조금 민망할 것 같아요. 근데 에이티니의 힘을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 MC 한번 잘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에이티니 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과연 홍중이의 첫 MC 도전기 어떻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생방송 문자 드리고 시작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쇼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 음악 중심 다음 주에 기대하시죠. 쇼 안녕. 드디어 쇼 음악 중심 제 스페셜 MC가 끝이 났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였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멤버들도 한 번씩 꼭 해봤으면 좋겠고 에이티니 분들도 비록 같이 하진 못했지만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좀 어색했을 수도 있지만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쇼음악 중심 스페셜 MC 홍중이었습니다. 오늘 약간 좀 신기하게 수출을 드려보고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넥타이. 저는 항상 이런 거 입으면 넥타이를 입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라 저는 넥타이를 했고 오늘 무대도 잘 마친 것 같아서 너무나도 좋고 근데 다만 아쉬웠던 점이 이번 주 막방주인데 팬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지 못한 점이 좀 아쉬운데 그만큼 무대 열심히 했으니까 그 영상으로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티니 성화예요. 오늘 인기가요 이제 방송을 하고 전체 출연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 방송인데 에이티니와 뭔가 함께 하지 못하게 되어서 조금 속상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고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오늘도 무대를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따가 TV로 나오는 저희 에이티즈 앤서의 무대도 많이 많이 기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음악방송 엔소 활동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엔소 활동이 끝났어도 저희의 여정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 알아주세요. 다시 가자, 다시 가자, 끝이 기다리는 시작으로. 자, 오늘 막방 소감 얘기해주세요. 2월 8일, 2월 9일 파이팅. 프레시네. 네, 오늘 일요일 인기가요 막방. 네, 이번 활동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항상 에이틴이 건강하시고 마스크 꼭 잘 착용하시고. 오늘 막방에서 하트가 총 몇 번 나왔는지. 네. 정확하게. 맞아요. 세서 밑에 댓글에 정답을 남겨주. 아, 맞아요. 하트 수와 멤버들의 윙크수를 곱해서 네. 정답을 남겨주시는 분께 우리 박성환 씨의 애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플 보여드려야 되죠. 이거 보세요. 자, 샘플. 안녕. 네, 여기까지. 더 네, 이게 샘플이에요. 심신 건강하게. 네, 정답을 맞추시면. 13번이에요, 13번. 정답을 맞추시면. 13번, 13번. 정답을 맞추시면 박성환 씨 애교를 무한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